SBS 탐사보도팀은 군에서 벌어지는 무자격 의료 행위를 포함한 의료체계의 문제점을 두 달 동안 집중 보도했습니다. 국방부는 잘못된 관행을 인정하면서 전문 의료 인력을 충원하고 민간 진료도 확대하겠다는 대책을 내놨습니다. 박하정 기자가 보도합니다. 국방부는 자격이 없는 의무병이 의료 보조 행위를 했고 잘못을 개선하는 데 미흡했다고 인정했습니다. 오랜 관행을 고치기 위해 내년에 204억 원을 들여 약사, 방사선사, 임상병리사 등 1,100여 명을 증원하기로 했습니다. 또한 군 의료시설에 근무하지 않는 의료인력들을 군병원과 사단급 의무대에 긴급히 재배치하여 의료인력을 보강할 계획입니다. 군 의료체계는 전방 중심의 군병원 운영과 민간진료 확대로 바뀝니다. 사단급 의무대는 야간과 휴일에 외래 진료만 합니다. 17개 군병원 가운데 후방 지역 7개 병원도 야간과 휴일에 운영하지 않습니다. 혈액검사 등 추가 조치가 필요한 환자는 응급진료가 가능한 10개 군병원이나 민간병원으로 보내겠다는 겁니다. 대책이 나오자 군의관들은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. 후방에 있는 병사가 야간이나 휴일에 아플 경우 가까운 군병원에선 진료를 볼 수 없게 되고 인근 민간병원을 가려면 부대에서 멀리 떨어진 대형 군병원에 가 확인서를 받아야 하는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. 왕복 한 6, 7시간 되는 곳에 고생을 해서 지금 갔다 올래? 라고 물어봤을 때 과연 누가 네, 저 지금 아프니까 가겠습니다. 라고 할지. 이에 대해 국방부는 의료진 판단에 따라 확인서 없이 가까운 민간병원을 이용하게 할 것이라는 추가 지침을 내놨습니다. 또 이번 대책으로 병사들의 민간병원 이용이 늘 것으로 보이는데 국방부는 올해 40억 원을 배정하고 이용 추이를 살펴보겠다고 밝혔습니다. SBS 박하정입니다.